안녕하세요. 영웅님에게 선한 영향을 받아 인생 역주행하는 반딧불이 작가입니다. 건행하세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처음 동영상을 보시면 제가 건강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급하게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이유는 코로나19가 완전하게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저 같은 당뇨, 혈압 등 기저질환 환자들은 위험도가 극히 높고 코로나19에 걸렸을 경우 사망률이 높다고 합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제 건강검진 기록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3년 전부터 2020년 5월까지 1. 당화혈색소 수치와 염증 수치가 높았습니다. 2. 다리를 다쳐 운동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 소화가 잘안 되고 배변이 어려웠습니다. 3. 복부 비만뿐 아니라 전체적 비만입니다. 이로 인해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2020년 3월, 5월, 7월, 9월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건강검진표를 올립니다. 대조해 봅시다. 몸무게 79.5, 78, 72, 69kg으로 살이 빠지고 있습니다. 공복 혈당 126, 128, 92, 141mg입니다. 공복 혈당은 전날 먹은 음식과 시간에 따른 일시적인 수치입니다. 저희는 보통 공복 혈당을 보고 건강 상태를 체크합니다. 공복 혈당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공복 혈당은 150mg 이하가 정상입니다. 당화 혈색소 8.3, 8.0, 7.9, 7.0%, 7% 이하여야 합니다. 두 달간의 혈액 속의 당 함유량의 평균치입니다. 당화 혈색소란 혈액 안의 당 성분을 말합니다. 혈액 안에 당이 많아지면 혈액이 끈적거리고 모든 병의 근원인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당화 혈색소를 줄이는 것이 당뇨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당화 혈색소가 높아지면 염증 수치가 높아집니다. 염증 수치란 혈액 안의 모든 병의 원인이고 근원인 염증 성분이 자라고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당뇨 환자가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 상처가 났을 때 빨리 아물지 않고 살이나 뼈가 썩게 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까지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면서 몸의 기관기관을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뚜렷하게 어디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균이 들어올 경우 호흡기에 염증이 건강한 사람들보다 빨리 증식되기 때문에 염증균이 혈액을 타고 호흡기와 폐에서 빠르게 증식되어 위험하게 됩니다. 염증 수치는 3% 이하여야 합니다. 저는 7월부터 2% 이내로 염증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61mg, 74mg, 79.2mg, 50.8mg, 100mg 이하여야 정상입니다. 이 부분은 정상입니다. 좋은 콜레스테롤 39, 42, 48, 43mg입니다. 50mg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달이라서 뚱뚱합니다. 중성 콜레스테롤 400, 395, 274, 331mg입니다. 150mg 이어야 합니다. 제가 살이 찐 이유가 중성 지방이 많아서입니다. 간기는 술, 담배를 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하지만 3년 전에 간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사건의 발달이 왼쪽 엄지발가락에 물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물집이 생겼는데 잘 낫지 않아
동네 약국에서 소염제와 마신을 사 먹었습니다. 낫지 않아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약 처방을 해줬는데 역시 소염제와 마신인데 좀 강했던 거죠. 그래도 낫지 않아 시에 조금 큰 병원에 갔더니 역시 약 처방을 해줘서 먹었습니다. 역시 차도가 없고 발이 붓기 시작해서 서울 강동 성심병원에 갔습니다. 정형외과 진찰을 받는데 박사님이 응급실로 입원을 시켰습니다. 입원했는데 아픈 다리를 봐주지 않고 4일 동안 엄청 큰 링거만 계속 맞았습니다. 잠을 자고 또 자도 잠이 쏟아졌습니다. 4일 후에 정신이 좀 맑아지는데 박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몸에 맞지 않은 약을 계속 먹어서 간 수치가 높아서 죽을 뻔했다고 말입니다. 그 후로 다리 치료를 하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당뇨가 있었고 혈액이 탁해져서 염증 수치가 높아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거라고요. 그리고 염증 수치가 더 높아지면 살이나 뼈가 썩는 거라고 하더군요. 소름 돋는 말이었습니다. 전 이미 당뇨 합병증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약물 오남용과 건강에 대한 자부심의 결과였죠. 신장 기능 30.8, 35, 45, 37.9mg, 23.mg 이하여야 좋습니다. 5월에 신장 기능이 나빠지자 오메가 처방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효과가 없고 더 나빠졌습니다. 박사님이 처방해주는 오메가는 약이 아니라 기능식품이고 함량이 극히 약해서 10개 정도 먹어도 그닥 효과는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그렇게 처방할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기능성 보조식품이라 보험 적용도 안 됩니다. 제가 5월에 조카가 어버이날 선물로 이모의 건강을 위해서 구입했다며 유트리 라이트 제품인 단백진, 뉴트리 파이터 프로틴 한 통과 식이섬유 파이버 비츠 플러스 한 통을 선물 받았는데 먹지 않고 있다가 조카가 서운해해서 6월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7월 건강검진에 변화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카에게 유트리라이트 제품에서 오메가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조카가 벤지 에너지팩 한 상자를 사다 줬습니다. 봉지 안에는 세븐 오메가가 두 개씩 들어 있었습니다. 오메가는 등푸른 생선에서 추출된 것이라서 터트렸을 때 비린내가 강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7월부터 병원에서 처방받은 오메가를 유트리라이트의 세븐 오메가로 먹기 시작했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박사님도 유트리라이트의 세몬 오메가를 먹겠다고 하니 터트려 봐서 비린내가 많이 나는 게 좋은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9월 진단 결과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비교하기 위해 터트려 봤습니다. 처방 오메가는 약간 비릿하지만 구수한 냄새가 났고, 세몬 오메가는 하루 종일 집안에 비린내가 났습니다. 처방받은 오메가입니다. 속이 거의 투명합니다. 제가 먹고 있는 뉴트리라이트 세몬 오메가입니다. 속이 노랗습니다. 비교해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비린내도 많이 차이 납니다. 이제는 제가 먹는 기능성 식품을 소개합니다. 제가 6월부터 먹기 시작했고, 7월 결과가 좋아지는 것 같아 상담사를 불러 처방을 받아보았습니다. 결과 9월 진단 결과가 더욱 호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직 운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리에 무리가 오면 힘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종합 영양 기능 식품. 골든팩, 맨즈 에너지팩. 한 상자면 하루 아침 저녁 1포씩 50일을 먹습니다. 맨즈 에너지팩 1포 안에는 이런 기능 영양제가 있습니다. 더블 X, 종합 비타민 무기질, 세븐 오메가 3, EPA 및 DNA 함유 비타민, 조인트 가드 글로브 코사민 비타민이 있습니다. 세븐 오메가 3의 EPA는 등푸른 생선에서 추출합니다.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킵니다. 뇌 기능을 촉진시키고 각종 질병 예방을 합니다. DNA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 및 많은 바이러스의 유전적 정보를 담고 있는 실모양의 핵산 사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생수와 같이 먹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 대두 단백질 추출물입니다. 한 통이면 아침 저녁 한 스푼씩 50일 먹습니다. 근육, 신체 조직 구성, 효소 호르몬, 항체 구성, 영양성분 운반, 산 염기 균형을 잡고 에너지 포도당 지질 합성을 합니다. 한 스푼씩 생수에 타서 아침 저녁으로 먹습니다. 세 번째, 밸런스 위트윈 프로바이오스틱. 한 박스면 아침에 한 포씩 두 달 반 정도 먹습니다. 유산균 증식, 유해균 억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한 박스면 하루에 한 포씩 세 달을 먹습니다. 칼로리는 0칼로리입니다. 네 번째, 귤이 식이섬유, 파이버비치 플러스. 선인장, 현미, 옥수수, 호밀, 쌀, 블루베리, 귀리 등으로 만든 식이섬유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한 통이면 아침 저녁 티스푼으로 한 수저씩 50일 먹습니다. 씹어서 먹습니다. 위 네 가지가 제가 매일 먹는 보조식품입니다. 처음부터 무턱대고 드시지 마시고 상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몸의 밸런스를 체크하시고 필요한 영양제를 드시면 좋습니다. 저는 7월에 상담사가 건강검진표를 보고 처방해준 3일의 처방기능식품을 먹었습니다. 3일 동안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고 기능식품을 처방해줘서 먹고 있습니다. 기저질 환자는 병원의 건강검진서를 보고 일반인은 보건소에서 건강 밸런스를 체크해서 기준을 정합니다. 제가 좋아지는 것을 보고 지금 드시는 분이 계신데 기저질환이 없으시고 약간 과체중인 분이 먹는 보조제입니다. 저보다 많이 적고 다릅니다. 3일 처방 보조제를 먹고 저 같은 경우는 1. 새카만 배변을 봤습니다. 2. 소변을 자주 많이 봤습니다. 붓기가 빠졌습니다. 3. 잠이 많이 잤습니다. 4. 단단했던 배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붓기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양말을 신으면 양말 목 부분이 자국이 날 정도로 부었는데 지금은 붓지 않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몸의 영양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은 소변으로 배출되는 영양소가 많아 몸의 곳곳에서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만들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메일 ljm1746@hotmail.com에 편지를 써주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면 상담사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몸이 뚱뚱한데 추위를 타고 발이 시렵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발을 담요로 덮고 있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서 매일 물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지금은 발이 따뜻해져서 담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물을 만드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